네, 오늘은 이제 추석 선물로 판매사 가자. 먼저 이제 부모님들, 허언을 아프다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부모님의 면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 종결자 끝판왕, 바로 해모임이죠. 지금 해모임 가지고 프로모션을 걸거나 그 이벤트를 하면 예전보다 훨씬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광고, 광고, 해모임 광고.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 많이 느끼실 텐데 주변에 이렇게 알려보면, 나 이거 광고 봤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거에는 부모님 선물로 해모임을 추천하면 이게 뭔데? 이러면서 나 그냥 홍삼 할래.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광고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가격이 또 비싼 것도 아니에요. 사실 부모님 선물로 드리기 저렴한 편이죠. 84,000원이니까 4박스 구매하면 76,500원.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추석 선물을 권할 때 4박스 구매하는 게더 저렴한데 이번 기회에 너 이거 광고 봤지? 넷박스 구매해서 양가 부모님들한테 두 박스씩 선물하면 좋지 않겠니? 약간 그게 약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홍삼 얹어서. 이게 사람마다, 집안마다 드리는 기준이 다르니까 한 박스 드리기 약간 약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추가로 다른 거더 챙겨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광고를 부모님들도 분명히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광고에 나오는 제품인데 마트 가면 안 팔아. 그런데 우리 아들이 사왔어. 광고를 보니까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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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에 좋은 거래. 면역을 위해서 나라에서 개발했대. 이런 게 광고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드리면서 해모임에 대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이거 먹고 더 건강 지키시라고 하면서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해모임 같은 경우 어르신들은 좀 빨리 느끼세요. 효과를. 해모임을 먹고 젊은 분들은 별로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 아주 건강하신 분들. 워낙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어디에 더 좋아지는지 모르는 거죠. 소화제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요.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해모임이 간 기능, 위 기능 개선으로 만들어진 건강 기능 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전달할 때는 도움이 된다고. 면역력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비염에 도움받는 분들도 정말 많고 기관지. 뭐 알러지, 질병의 대부분이 사실 면역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코로나 왜 걸려요?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려. 개인이 갖고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데 해모임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아토피에 도움받은 친구도 많아요. 위가 안 좋은 분들은요, 해모임을 한꺼번에 막두 포씩 드시는 것보다 식후에 해모임을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제품을 전달할 때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하는 게 좋아요. 해모임에 대한 얘기할 게 엄청 많지만, 친구한테 말할 때, 아니면 부모님한테 전달할 때, 너 부모님 선물로 이거 어때? 면역력 끝판왕인 제품이야. 코로나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거야. 실제로 내 주변에도 여러 가지 질병을 도움받은 분들이 많으셔. 이렇게 전달을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 어떤 효과로 전달할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번에 판매사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경제적인 부분이 고민인 분한테는 꼭 판매사를 간다라는 것보다 매일매일 10만 PB, 20만 PB 목표 정해서 해서 보름 동안 판매사가 되도록 해보자. 안 되면 많은 거고, 거의 다 오면 스폰서를 도와줘가지고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모임을 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카드 행사하잖아요? 하나카드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카드를 만들어서 해모임 넷박스 10만 원만 넘게 결제하면 되긴 하지만 넷박스가 싸니까 하나카드 만들어서 해모임 넷박스 결제하고 그럼 해모임 한 박스가 공짜로 더 받는 거예요. 12월까지 행사거든요. 그거를 많이 알리시면서 주변에 이 해모임 이번 추석 선물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추석 선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석 선물을 사간 분들은 반드시 명단 작성을 하셔야 돼요. 명단 작성하셔서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럼 한 달이 지나가기 전에 그분의 반응. 해모임 먹고 어땠는지. 또 구매 의사가 있는지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해모임 먹는 찐 고객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만큼의 PB. 한 명만 만들어도 4만 2천 PB 확보.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달 지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사를 도전하더라도요. 전략적으로 하시려면 회전율 좋은 제품. 회전율 좋은 게 뭐예요? 앱솔루트가 회전율 좋아요. 해모임이 회전율 좋아요. 해모임이 좋죠. 한 달에 한 번씩. 앱솔루트보단 시너지 앰플. 회전율 좋은 제품과 PB가 높은 제품.
요런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더 좋고요. 라면, 김, 고등어 이런 것도 추석 선물로 많이 주긴 하지만 이왕이면 PB가 높은 거로 전달을 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홍삼단. 홍삼 100%예요. 100%. 그런데 애터미 홍삼을 선물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명절에 홍삼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 다들 아시죠? 그 회사 제품들을 가장 많이 애용을 하시는데 홍삼으로 제일 유명한 그 회사의 가장 좋은 제품에 한 달치 16만 원인데, 그러면 애터미의 4배예요. 우리도 한 달치 4만 원이니까. 그런데 그 제품에 진세노 사이다 함량이 10mg. 근데 애터미 홍삼단에는 진세노 사이다 함량이 한 포에 20mg. 진세노 사이드가 사실 홍삼의 키포인트거든요. 사포닌이라고 하죠. 이게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건데, 애터미 제품에는 20mg 들어가 있고, 타사 제품에는 그 절반인 10mg이 들어있는데 가격은 4배. 그럼 뭐 사야 돼요? 당연히 홍삼단 사야죠. 이런 거를 주변에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 16만원짜리보다 조금 싼 제품은요, 진세노사이드 양이 10mg이 아니라 8mg, 5mg 점점 줄어요. 4만원대 제품 자체가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홍삼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 있는데 거기는 가격은 똑같은데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6. 6이에요, 6.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13인 거는 그 회사에서도 12만 원이 넘어가고. 가성비가 홍삼단을 따라갈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한테 줄 때도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엄마, 엄마가 딱 아는 그 회사 있지. 거기서 제일 비싼 거. 16만 원짜리보다 얘가 두배더 들어가 있어. 홍삼이. 가격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아이고, 이게 더 비싸겠네. 그러니까 근데 이 회사 되게 착한 회사라 가지고 그렇게 안 비싸. 엄마 마음 놓고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추석 선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물한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친구들한테 야 친구야 니네 부모님한테 이 선물 어때? 라고 설명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홍삼 100%잖아요. 홍삼 100%가 이렇게 비드 형태로 돼 있는 게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떠먹는 거거나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산화도 잘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특징적인 걸 비교하면서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삼진갱이에요. 홍삼진갱. 홍삼진갱은 제가 뭐랑 비교를 해드릴 거냐면 그 제일 유명한 홍삼 회사에서 아이들이 많이 먹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제품이 있는데 우리 홍삼진갱에는요. 진세노사이드 양이 5.5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맛도 비슷해요. 양갱처럼 젤리처럼 먹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먹는 어머니들이 먹이는 그 제품이 1단계 제품에는 진세노사이드 양이 3. 그런데 8만 원. 2단계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양이 3.6. 근데 10만 원. 그리고 3단계가 진세노사이드 양이 5.4로 우리 홍삼진갱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12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애는 환절기만 되면 감기 걸려서 이거 꼭 먹어야 돼 하면서 그 회사 제품을 먹이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이걸 비교를 해주면서 너 12만 원 주고 샀지? 이거는 3만 원대야. 네 박스 사가지고 먹여. 그러면은 너한 달치 먹을 거네달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추석이라 선물 세트로 이렇게 박스로 나왔어요. 박스로 나와서 이제 아이들 건강을 챙겨주는 센스 있는 엄마들한테 그 엄마들한테 추석 선물로 줄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 뭐 동서나 올케나 우리 올케도 항상 그 제품을 먹였는데 제가 요거랑 진세노사이드랑 비교해주면서 요 아우 근데 비싸가지고 한 달, 두달 이상 못 먹이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거를 비교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이걸 선물로 주면서 그렇게 주변에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친인척들한테 선물로 주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추석을 맞아서 두 박스에 69,600원, 그 PB, 5,000 PB 올라서 35,000 PB로 지금 추석 한정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볼 때마다 이마가 넓어지는 아버지를 위해서 혹은 어머니들도 요즘에 탈모가 심하죠. 탈모가 심한 분들을 위한 선물. 요거를 따로따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묶어서 세트로 38,600원이에요. 세 가지를 합해서 이쁘게 좀 그럴싸하게 예쁜 박스에다가 포장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약간 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약소한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혹은 거래처 사장님이나 고객님인데 이마가 점점 넓어지고 탈모에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사실 그 발모제 같은 경우가요. 이렇게 머리가 나거나 이런 제품이 하나당 9만 원, 10만 원 이상 해요.
우리는 만 원대잖아요. 스칼프 케어랑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은 게 보통 탈모가 진행되시는 분들 보면 두피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칼프 케어는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라고 전달을 해주시고요. 스칼프 케어 역할은 두피를 깨끗하고 맑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부터 스칼프 케어로 지금 머리를 감는데 이제 본인이 혼자 씻거든요. 근데 비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이게 그런 호르몬 분비 때문에 남자아이들 몸에서 냄새도 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각질도 많이 나오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스칼프 케어로 감으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아들도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스칼프 케어 쓰고 나서 비듬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성 두피도 스칼프 케어로 매일 감으시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칼프 케어, 나머지는 앱솔루트로 쓰시고요. 남자들은 컨디셔너를 잘 안 쓰니까 컨디셔너는 탈모에 좋은 건 아니고 머릿결 때문이잖아요. 여성분들은 그냥 쓰시면 돼요. 컨디셔너 원하는 거 쓰시고 그리고 컨디셔너는 절대로 두피에는 닿는 게 아니에요. 알아두세요. 컨디셔너가 두피에 닿으면 오히려 모공증을 막아서 탈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냥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컨디셔너로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컨디셔너를 빼놓은 거예요. 스칼프 데일리로 써도 되는데 지성인 경우만 내가 두피가 지성인 경우는 데일리로 써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추천해드려요. 좀 기름기가 많이 끼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매일 써요. 청소년기나 기름기가 많은 두피는 매일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솔루트 샴푸 같은 경우는 이 생모단수가 이 샴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 아니라 자양 한방수가 베이스예요. 천공단기 작약으로 응축해서 만든 자양 한방수가 베이스고요. 이 생모단 같은 경우는 10가지 한방 성분으로 독자적으로 애터미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샴푸에도 집어넣고 이렇게 생모단수로 따로 있는데 그 탈모가 진행되는 곳에 모공이 살아있으면 생모단수를 뿌리면 머리가 나요. 실제로 나신 분들이 많고 우리 아버지도 났어요. 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모단수는 이렇게 그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좀 자주 뿌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국화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국화산은요. 8가지 한방성분을 추출한 건데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처방이에요. 그래서 그 동의보감에 국화산이 탈모에 좋다라고 처방되어 있어서 그 국화산을 만들어서 요 안에 또 넣었고요. 또 해심타모수라는 성분이 샴푸에 들어가 있는데 7가지 생약성분으로 강한 압력으로 추출해가지고 입자를 작게 저분자화시켜서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샴푸 같은 경우도 감고 약간 이렇게 머금어 놓고선 헹구시면 좋아요. 탈모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앱솔루트 샴푸를 평소에 쓰시면서 생모단수를 아침 저녁 많이 뿌리면 하루에 4번 이상 뿌리시면 더 좋고 사무실에 하나 집에 하나 놔두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리시면 좋고 좀 더 빨리 나겠죠. 그렇게 못할 것 같으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버지가 아니어도 탈모가 고민인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예쁜 상자 사서 포장재 같은 거 넣어서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방구 냄새가 지독한 제가요 원래 방구 냄새가 안 심했는데 심해지더라고요. 장이 제가 지금 이번에 대장 내시경 받았거든요. 혹시 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대장은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유산균을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다른 것 같고요. 배변 활동이 원활해야 되고 숙변이 제거가 잘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산균 그런 친구한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를 위해서 줘도 좋고 뭐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가격대 보고 원하는 별로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종 혼합 유산균이고 52,000원이 4개월치예요. 한 달치가 13,000원. 그 제 파트너 중에 굉장히 꼼꼼하고 똑순이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이들 유산균을 먹여야 되니까 병원에서 소개해주는 유산균을 먹였대요. 한 달에 3만원. 근데 본인까지 다 그걸 먹으려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한 달에 12,000원짜리 좀 저렴한 걸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를 하고 나서 비교를 해보신 거예요.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 그 아이들 좋다라고 먹였던 3만원짜리는 유산균 종도 7가지. 적죠? 애터미 거보다. 그리고 투입균수가 60억 마리. 애터미는 투입균수는 300억 마리예요. 근데 거기에 애터미에 30억 마리 보장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보장 균수가 적혀 있는 데가 없어요. 보통 투입 균수를 적는단 말이에요. 애터미는 300억 마리 투입했는데 1년 유통기간이 지나도 30억 마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은 아이들은 3만 원짜리 먹였는데 3만 원짜리가 애터미 거랑 확 차이가 나잖아요. 바로 애터미 거로 바꿨는데
본인이 원래 먹던 12,000원짜리를 비교해 봤더니 아예 균종이 몇 가지인지 적혀 있지도 않고 투입균수가 10억 마리. 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본인이 먹던 저렴한 가격으로 온 가족이 다 유산균을, 좋은 유산균을 먹고 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서도 아이가 변비가 있어가지고 그런 병원에서 유산균을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유산균을 사러 갔더니 약국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10종 이상 들어가 있는 게 10만 원이 넘더래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애터미컬 찾아가지고 저한테 연락 와서 이렇게 애터미컬 사가지고 먹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인데 12종 유산균 들어있고 근데 한 달치 13,000원밖에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애터미 유산균으로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좋아야 되겠어요.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중에 자기애가 넘치는 분들을 위한 종합건강선물세트라고 해놨는데, 필수 건강기능식품, 뭐 오메가3 유산균 이런 거 기본으로 드시고 원래 건강기능식품 잘 챙겨 드시는 분들, 주변에 꼭 있을 거예요. 원래 건강기능식품 잘 챙겨 드시는 분들, 혹은 우리 부모님은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좋아하신다, 아주 잘 챙겨 먹는다, 이런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뭐 미크시스 스킨이나 이런 거 알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것도 박스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선물 만들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해서 97,000원이거든요. 뭐 하나씩 들어도 상관은 없고, 그 옆에 친구들 가격대 보고 뭐 싼 거 줄 사람 싼 거 주고 비싼 거 줄 사람 비싼 거 주고 하는데, 부모님들한테 이런 것도 이렇게 네 가지로 묶어서 건강기능식품 좋아하시는 부모님들한테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3개월치가 19,200원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망 1위가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는 필수 건강식이에요. 그리고 오메가3를 먹어야 중성지질이 개선되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애터미에 더 좋은 오메가3도 있긴 있어요. 고급 오메가3, 식물성 오메가3도 있는데, 이거 알래스카 이 오메가3 먹어도 충분합니다. 식물성은 이제 임산부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저는 요거 먹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요거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루테인. 물론 루테인보다 조금 더 고급진 눈 건강 기능 식품인 루아잔틴이 있긴 있지만, 루아잔틴은 루테인도 들어가 있고 아스타잔틴도 들어 있고 이런 건데 더 비싸요. 루테인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3개월치에 27,000원이에요. 이 루테인 같은 경우는. 루테인은 왜 어르신들이 꼭 드셔야 되냐면, 이 황반색소 밀도가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눈의 노화는 그냥 당연히 와요. 당연히 오는데 이 황반색소의 성분이 루테인이에요. 이 루테인은요, 따로 합성이 안 돼서 식이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루테인하고 눈에 좋은 비타민 A하고 들어가 있고요. 혹은 또 뭐 장시간 운전하거나 컴퓨터 사용이 많은 분들도 루테인 꼭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홍경천 미크시스 두 달치에 31,000원이에요. 밀크시스 같은 경우는 간 건강에 좋고, 홍경천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좋죠. 그래서 음주, 피로, 스트레스로 인해 고민인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간 같은 경우는 특히 침묵의 장기라고 간 손상이 70%가 되도록 자각을 못한대요. 근데 어르신들 당연히 간 손상, 나이가 들수록 장기는 다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밀크시스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그 스피룰리나인데요. 이게 정말 완전 식품이에요. 고단백이고 두 달치에 19,800원이에요. 피부 건강에도 좋고 항산화에 좋은데, 항산화에 좋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산화가 되는 게 녹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쇠에 못이 있는데 산소에 자꾸 닿으면은 산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가 산화된다는 건 결국 노화되는 거,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자가 붙으면 반대, 산화를 막아준다. 이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의 세포가 나이가 들고 망가지는 거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스피룰리나는 바다 미생물이에요. 그리고 소화흡수율이 95% 이상 되는 완정식품이고요. 스피룰리나 안에 60여 종의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뭐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 등등 60여 종의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스피룰리나도 꼭 챙겨 드시면 좋겠죠. 부모님들에게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고기만 좋아하는 배불뚝이 삼촌을 위해. 여러분들 주변에 형제 자매들 중에서 고기만 먹는 육식공룡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비타민은요, 고기로 섭취를 못 하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코로나에 꼭 먹어야 될 것들
동남아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에 비타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을 잘 챙겨 먹어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는 두 달치고요. 35,000원. A사도 13종 비타민, 10종 미네랄. 우리 회사도 13종 비타민, 10종 미네랄. 똑같은데 A사는 가격이 85,000원. 한 달치가. 우리는 두 달치에 35,000원. 그리고 리뉴얼이 되면서 기존 제품 대비 16종의 영양 성분을 함량을 더 넣었어. 함량을 더 넣고 리뉴얼했는데 가격 안 올리는 회사. 그게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필수 영양소. 우리가 3대 영양소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뽑죠. 이거는 에너지 대사. 힘을 내려면 먹어야 하는 것들. 그리고 5대 영양소에 비타민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에너지가 아니라 기능을 해주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일단 힘이 나야 움직이니까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필요한 건데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이 반드시 필요해요. 피부 건강, 한산화, 뼈 건강, 눈 건강, 혈액 건강, 이런 면역 대부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비타민을 꼭 먹어줘야 되고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얻는 병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좀 편식을 한다. 아니면 식사를 골고루 잘못 챙겨 먹는다. 한 가지 종류 채소만 먹는 경우는 이 모든 비타민을 다 섭취할 수는 없잖아요. 비타민은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하고 성장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을 못 해요. 섭취가 필수니까 여러분들도 꼭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3개월치예요. 3개월치에 18,400원. 이왕제의 비타민C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서울대 박사님이세요. 의학 박사님이신데, 거기 보면 비타민C 많이 먹으라 그래요. 왜냐면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비타민들 중에 수용성인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C인데, 수용성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큼 흡수되고 나머지 배출돼요. 내 몸에 얼만큼 필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하셨는데, 애터미 비타민C 간편하고 맛있게 섭취도 가능하고, 특히 사람은 체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서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흥버섯 들어있는 아주 좋은 비타민C가 한 달치에 6,000원대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철의 흡수를 도와요. 철분이랑 같이 드셔도 좋아요. 철분 드시는 분들은 철분이랑 비타민C 같이 꼭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영주 교수님이 코로나 시기에도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왕제의 비타민C 이야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비타민 B 역시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는 3개월치에 26,000원. 활력 비타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막 되게 피곤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비타민 B 드시면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 필요한 용량보다 과도하게 많이 넣었어요. 비타민 B. 그래서 특히 뭐 B1, B6 이런 거는 3,333% 필요, 실제 하루 최대치 필요한 거보다 상관없어요. 나머지 필요한 거 빼고 다 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B를 드시면 소변이 노랗게 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비타민군 전부 다 해서 79,400원이에요. 멀티비타민, 비타민C, 비타민B 다 합해서. 그 다음은 비가 오기만 하면 무릎이 시린, 관절이 약한 어머니들. 관절에는 터마신이 좋고, 칼슘도 필수예요, 어르신들한테는. 칼슘 같은 경우는 두 달치가 21,000원이고요. 육중 복합 기능성이에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구리, 망간 이렇게 들어있는데 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하고 또 신경 근육 기능 유지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절만 괜찮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칼슘 섭취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골다공증 어르신들 많이 오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오는데 골다공증 발생의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칼슘 섭취해 주셔야 되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 에너지 이용에 필요해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마그네슘도 집어넣어 놨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들어가야 흡수가 잘 된대요. 칼슘과 인이 흡수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뼈의 형성과 유지에도 필요한. 그러니까 뼈 건강과 근육 건강에 필요한 성분을 다 집어넣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 K도 마찬가지고, 구리나 망간도 마찬가지고. 성장기 어린이도 먹으면 좋고. 근데 우리가 추어볼 칼슘이 있죠? 알약을 못 먹는 어린아이들은 추어볼 칼슘을 먹이면 되고요.
알약을 먹을 수 있으면 이 트리액티브 칼슘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터마신 같은 경우는 32일치예요. 애매하게 39,800원.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네칸 들어가 있어요. 요한 줄을 하루에 먹어야 되거든요. 네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개짜리가 8개 들어 있어요. 그래서 32일치인데 어쨌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강추하고요. 실제로 터마신 먹고 관절염 좋아지셨던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르신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금방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터마신을 먹었는데 잇몸 염증이 좋아졌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터마신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 MSM 같은 경우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 셀린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제품인데 보통 다른 회사 제품 보면 터마신만 팔거나 MSM만 팔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터마신과 MSM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은 많지 않고요. 오전에는 갈색, 강황과 셀렌이 들어가 있는 게 갈색이에요. 강황과 셀렌 정제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MSM, 흰색이에요. 부드럽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화 때문에 염증이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과체중 때문에도 관절염이 와요. 저도 관절염이 왔었거든요. 과체중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체중이나 노화 때문에 염증이 있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흑마늘 진액은요, 제가 여기 남편을 위해라고 적어놨는데, 주변에 좀 기력 딸려 하는 남자분들한테 선물하면 좋은 제품이라고 권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은영 이사님이 따로 설명해 주신 건데, 아침에 남자들이 일어나는 게 다를 거다. 근데 그렇게 설명할 순 없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흑마늘 진액 여성분들이 먹어 좋은데, 남성분들한테 90%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원래 흑마늘을 드시던 분들은 굉장히 먹기 좋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마늘의 비린맛이랑 쓴맛 같은 걸 잡은 제품이에요. 자양강장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성에게 좋은 자양강장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배추즙 같은 경우는 워낙 위에 좋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소화가 잘안 되고 위가 더부룩하고 위궤양 위염이 있고 그러신 분들. 만성 소화기 질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실제로 제 주변에 위염 있는 분들, 이거 애터미 양배추즙 먹고 며칠 만에 좋아졌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깊은 주름 때문에 10년은 늙어 보이는 우리 엄마의 젊음을 찾아줄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자는 다 이뻐지고 싶어요. 됐다 너나 써라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너지 앰플도 또 행사 중이거든요. 빅박스 사면 10만 PB인데 지금 12만 PB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한테 드려도 되고 친구들한테도 야, 니네 엄마 요런 선물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선물할 거 찾니? 이 중에 이제 골라주는 거지. 이 사람한테는 요런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추석 선물을 적어도 가족들한테는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시너지 앰플만 한 세트 사면은 10만 원도 안 하잖아요. 너무 약소하니까 시너지 앰플의 부스터 혹은 앱솔루트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부스터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브닝 케어도 해주시고 하면서 점수 좀 따시고. 근데 시너지 앰플 같은 경우 한 세트, 두 세트만 써도 금방 느끼실 거예요. 조금 더 단가가 센거 원하시는 분들이나 평소에 피부 관리 받으러 다니시는 분 혹은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면 반드시 부스터를 같이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에스테틱에서 관리받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시너지 앰플과 부스터 통해서 진짜 얼굴이 쫙쫙 펴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사지 기능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초로 앱솔루트 안 쓰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앱솔루트 화장품 세트도 좋을 것 같아요. 20만 원도 하지 않지만 거의 200만 원 정도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스터 역시 앱솔루트라도 같이 써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디에이징 제품이잖아요. 나이를 정말 거꾸로 먹을 수 있는 선물 드리고 쓰는 방법 잘 설명해 드리고 추석 때 같이 이렇게 눕혀놓고 마사지 해주세요. 부모님들 마사지 해주시면 완전 점수 따실 겁니다. 아마. 지금 추가로 또 행사하는 게 있어요. 행사 상품 놓치면 안 되겠죠. 이게 한정 수량 판매까지거든요. 더마 같은 경우 11만 9,800원에 7만 PB. 이제 더페임은 17만 6천원에 10만 PB. 그러니까 지금 PB 행사를 하는 거예요. PB를 더 주는 거예요. 6만 PB인데 7만 PB 주고 8,800 PB인데 1만 PB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런 거 지금 PB도 더 주니까 요럴 때 권하면 좋겠죠. 피부가 예민한 친구들한테
권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피부가 예민하면 앱솔루트보다는 전 더마를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사실 저는 예민한 피부는 아니에요. 예민한 피부는 아닌데 더마가 너무 좋아요. 전 더마 쓰거든요. 더마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주변에 제가 20대부터 한 30, 40대 분들한테 더마를 권했을 때 실패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백발백중. 그만큼 민감성으로 나온 제품인데 바르면 효과도 좋아요. 촉촉하고. 그래서 고기능성 제품은 가끔 트러블 나는 분들이 있고, 더페인 역시 앱솔루트가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권하기 좋은 베이직한 제품이고, 더마는 완전 민감성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 30대 분들한테 주로 더마 라인이나 더페인을 저는 권하거든요. 이제 완전 민감성이면 더마. 근데 나는 좀다 갖추어서 쓰고 싶다. 크림까지. 그러면 더페인. 나는 건성이다. 그러면 앱솔루트. 저는 보통 이렇게 권해요. 평소 피부 관리는 하고 싶은데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모르는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한테 더마 세트 같은 거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프로틴 제품이에요. 빗질이 불가능한 엉킨 머리를 위해서. 아, 진짜 머리, 긴 머리이신 분들은 완전 느낄 거예요. 이 프로틴 헤어 리페어 세트는 정말 기적입니다.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절대 선물 주고 욕안 먹을 제품. 극손상 모발에 강추하고요. 완전히 단백질 폭탄 헤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즉각적으로 사용감 느낄 수 있는데 이 샴푸 같은 경우는 28,000ppm 단백질. 컨디셔너가 45만 ppm. 에센스가 8만 ppm 들어있는데 사실 긴 머리 여성분들은 아무리 모발 관리를 해도 엉켜요. 특히 끝부분 상하고. 제가 그래서 프로틴 헤어 세트 나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말도 안 되게. 긴 머리 여성분들한테만 이거를 일주일 체험하고 설문, 일주일 체험하고 설문 이거를 해봤거든요. 99% 만족 진짜. 이건 써보고 다들 와 이거 대박이라고. 긴 머리 여성분들이나 손상모 있는 분들한테 추천해주면 좋고요. BOTIN이 새로 나왔잖아요. BOTIN. BOTIN 같은 경우도 큐티클 손상을 막아주고 재생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서 손톱이나 모발이나 이런 건강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손톱이 잘 상하고 모발이 푸석한 분들한테 프로틴 헤어 케어 세트하고 비오틴 같이 전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틴 헤어 세트로는 45,500원. 물론 단품 판매도 합니다. 그리고 비오틴은 두 달치에 23,000원이에요. 비오틴 역시 수용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1일 권장량보다 1000배도 넘게 16,667%를 넣어놨어요.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두알 먹을 필요 없어요. 한 알만 먹어도 충분해요. 엄청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 엄마 집 부엌을 요리 전문가 부엌으로. 저는 메디쿡 세트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평소에 부모님한테 뭐 50만 원이나 이렇게 그 정도 현금 드리거나 선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 청정기나 메디쿡 같은 거 권해드리거든요. 실제로 제가 부모님 생신 선물이나 명절 선물로 드린 적이 있어요. 요게 약간 부담스러우면 웍도 괜찮아요. 요리를 좋아하는 어머니라면 요거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316 스테인리스인데 316 스테인리스 냄비 중에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S사께 있는데 그거는 냄비 하나 가격이 70만 원대가 넘어가요. 그리고 316보다 한 단계 낮은 304 스테인리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저수저유 요리 냄비가 대부분 304 스테인리스거든요. 그런데 걔네들도 우리 이 메디쿡 세트 가격보다 그거 냄비 하나 가격이 더 비싸요. 보통 50만 원대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냄비, 저수저유 요리를 할수 있는 이 메디쿡 냄비 4종 세트가 49만 8천 원, 50만 원이 채안 하죠. 정말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웍은 18만 5천 원.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콩나물을 만약에 해요. 보통 물에 넣고 삶잖아요. 콩나물 안에 들어가 있는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다가 씻겨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메디쿡 요리는 물을 넣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그냥 넣은 다음에 약한 불로 익힌 다음에 김이 나면은 끄고 그냥 무치면 땡이에요. 요리가 되게 쉽고요. 맛있어져요. 잡채도 한 솥으로 할수 있고 수육도 저도 물안 넣고 하거든요. 물안 넣고 그냥 야채 깔아가지고 고기 넣고 하면 엄청 쫀득쫀득해지고 그래서 저수저유 요리 냄비가 일단 좋은 점은 영양소 파괴가 적고요.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좋은 스테인리스 냄비를 찾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이 엄마가 건강이 좀안 좋은데 요리를 직접 많이 만들어서 드신다 하시는 분들한테 꼭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선물 받으면 굉장히 좋을걸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기관지 보호를 위해서 청정기도 괜찮죠?
제 동생도 명절 때였나? 작년 명절 때였나? 부모님한테 청정기 선물로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준것 중에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여러분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달하실 분들도 그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권해드리면 좋겠죠. 얼마 정도 생각하니, 어떤 분한테 선물을 할 거니,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추천을 해드리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팁을 드린 거예요. 중형은 34만 8천 원, 14만 PB고요. 16평형이에요. 그래서 큰 방이나 원룸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대형 공기청정기는 23.39평, 거의 24평형이고, 이제 68만 원. 보통 30평대 이상 집에는 거실에 놓을 거면 대형 공기청정기가 낫고요. 방에 놓을 거면 소형 공기청정기가 낫고. 그래서 굉장히 이쁘고 기능도 좋고 디자인상을 받았죠.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물로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선물을, 어떤 걸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아, 좋다. 나도 선물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소비자도 계시겠지만 사업자분도 계시다면 적어 가지고 요렇게 좀 전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전달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걸막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들고 뛰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는 추석 전용 전단지 따로 만들어 가지고 돌리거든요. 돌리고 오늘도 주말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주변에 돌아다니셨고 집에 전화하니까는 그래 사줄게 하면 사주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해모임 광고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놓치지 않고 도전까지 연결시켜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석 때 판매사가 되든 매출을 더 끌어올리든 여러분들 사업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